자, 제가 위닉스 에어워셔를 지금 분해를 했어요. 지금 분해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, 이거 분해가 좀 까다로워요. 왜 까다롭냐? 자, 이렇게 보시죠. 이 모델명이 뭐냐? WSC350BB라는 제품이고요. 2013년 11월에 나온 제품이에요. 굉장히 오래됐죠. 오래됐지만 이게 장점은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. 소음이 적고 뭔가 좀 탄탄해요. 다른 에어워셔에 비해서 뭐 수조를 넣는데도 드로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한데 청소는 더럽게 힘들어요. 청소는 더럽게 힘들어. 자, 어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. 요거를 벗겨야 돼. 이거 가발 벗기듯이 이거를 여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덮어져 있어요. 덮어져 있는데 얘를 스르르륵 올려서 가발 벗기듯이 싹 올려야 돼요. 보면 여기 밑에 요 사이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. 요런 데를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후벼파주고, 뒤에도 후벼파주고, 반대쪽에도 후벼파주고 하면은 이저 가발 같은 게쏙 빠져요. 지금 했는데 청소는 물티슈로 했고 다 물티슈로 했는데 이 파란 부분은 물티슈로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분해를 했어요. 이거 분해하려면 여기 제어판, 이 컨트롤러 판 이거를 그냥 피스만 다 빼고 이거 뺀 다음에 요 모서리가 이렇게 다 꺾임새가 이렇게 걸쇠가 이렇게 있어요.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요거를 똑같이 일자 드라이버로 쑥 후벼져서 조금 빼내고 여기 후벼져서 조금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체를 하면 이 하넷의 요판도 청소할 수 있어요. 아 진짜 청소하기 더럽게 만들었어요. 진짜 제가 에어워셔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제품은 정말 청소하기 더럽네요. 위닉스 제품인데 청소하기 진짜 편한 거는 위니아 제품이 편해요. 비슷하죠? 위닉스나 위니아나 비슷한데 위니아 제품이 청소하기는 훨씬 편합니다. 여기까지. 끝!